진한 이야기. 개꼬리에 풀 꺼지면 죽잖아. 거기까지는 내 알바 아니고. 진짜 미친 새끼. 너 이 자식. 아이 넌 뭐야? 이거 스페틀 금지 구역이라고. 이쁘다. 야 이번에 느낌이 왔어. 당장이 가지볶음 남김없이 사서 없애버려. 꽃게 못 쏠 새끼야. 하이리를 살려줘요. 아무튼 이 웅인지 웅식물 쓰레기인지 아는 거 안 갖다 버리면 너희들 오늘 밖에서 잘 줄 알야. 벌써 애칭으로 부르는 사이라니. 내일 당장 미래 아들 내미 보낼 유치원부터 알아봐야겠다. 예쁜 망상이. 야 너 연속 뺨치기 맞으면 그때 정신 차릴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파이리를 구해야 해. 어디 있는 거야 파이리? 조금만 기다려. 비도 오고 짜증나 죽겠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니까 이슬이 넌 왜 따라와가지고 자꾸 칭얼대는 거야? 이슬이 이제 지금 반년 만에 돌아왔는데 얼굴 좀 비춰야지. 또 나왔다 얘들아. 좋아요 눌러라. 아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파파.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까? 저 전사님!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물에 흠뻑 젖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풀코타이빙 파이리가 이렇게나. 이건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파이리를 살려주세요. 알았으니까 좀 떨어져. 네 아가리는 청국장 타입이니? 오늘의 포켓몬은 말까요? 언제나 사랑을 담아서 다정하게 포켓몬들을. 전사님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지금 인터뷰 중이잖아. 뒤질래 진짜.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파일이 너희들 포켓몬이니? 아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워온 거예요. 뭐? 하지만 주인이 아니라면 포켓몬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수술비가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당연하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아무리 작은 포켓몬이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요. 돈은 걱정 마시고 파이리를 꼭 살려주세요. 한 3,00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파이리야 잘가. 그곳에서 행복하렴. 미친놈 트러프기 하지마.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도와줘요 호박사님. 마음을 다잡고 결국 파이리의 수술비를 벌어보기로 하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버거운 액수이기에 생각이 깊어지는데 그때 뭔가 떠오른 주욱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본다. 그 상대는 바로 호박사. 오랜만에 돌아온 리얼 포켓몬스터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서방님들.